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 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수상한 다섯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 제15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번째 무위복승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겐지스강 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났는데요.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가운데 577번째 권에 있는 게 금강경이지요. 우리가 대반야바라밀다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총 600권에 390품, 1804사상을 설한 건데요. 금강경은 그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각 종단마다 수위 경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600권 대반야바라밀다경도요, 금강경이란 내용을 우리가 숙지만 바르게 한다면 요체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경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게 의식 때마다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천수경이고요. 또그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은 600권 반야바라밀다경을 함축해서 268글자, 270자로 해놓은 것이기도 하지요. 결국은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요, 금강과 같은 본성의 마음을 찾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어느 물이나 불에도 침해받지 않는 단단한 것을 금강이다라고 보는데, 금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달리 허공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허공을 우리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금강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본성을 체득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금강경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1 무위복승분, 무위복승분이다 하는 것은 무위의 복은 아주 수승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무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위, 무위 가운데 유위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무위는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나타내는 게 무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청정한 무위 복승, 무위의 복은 수승하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위 복승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멈췄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무위복승분이죠. 수보리여 항하중소유 사수여시 사등항하의운하 시제 항하사영위 답을 수보리언 신다세존 단지 항하상다무수 하왕기사 아니라나 수보리여 마치 항아 가운데 모래수가 있어 이와 같은 모래 등의 항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다만 저 여러 항아가 오히려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수이겠습니까? 항아다라고 하는 것은 겐스강을 얘기를 하는데. 요기에 대한 설의가
한 항아의 모래수도 무궁하지만 모래수와 같은 많은 항아들 또한 무진하도다. 한 성품 가운데는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묘용이 있으나 항아사와 같은 묘용의 그 법도 다함이 없도다. 낱낱의 항아사 역시 무진하나니 하나하나의 법 가운데도 항아사와 같은 작용이 있음이로다. 항아사는 항아의 모래, 겐스강의 모래알과도 많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죠. 자, 바로 항아는 겐지스를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아 겐지스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강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도 인도에 가서 겐지스강에 가면 거기에다가 시체를 태우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물로 입가심도 하고 뭐 시체가 타서 나오는 기름물이 둥둥 떠다니는데도 거기다 목욕도 하고 아주 성스럽게 하고 있지 않아요? 뭐 부처님 제세의 시에도 부처님께 바로 바라문 비구가 겐지스강은 성스러운 강이니까 부처님도 거기에서 목욕을 해서 모든 업력을 제거하시지요 했을 때 부처님이 그 바라문에게 겐지스강이 성스럽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전부 업장을 소멸했느냐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빗대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디 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원성치는 이루어진다. 거기서 기도를 하면 영험도량이기 때문에 불상이 영험하기 때문에 소원성취를 이룬다라고 선전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니면 어느 스님이 옛날에 수도했던 도량이다 뭐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그럼 거기에 있는 승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원성취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승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총무원장 거기 승려가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큰사찰 주지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부처님 말씀도 그래요. 그 강물이 성스러워서 강에 가서 목욕하면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할 만한 내가 원인을 만들어야 성공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빈다고 어떤 큰 스님이 수행했던 도량이라고 거기 가서 수행한다고 내가 그 큰 스님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그렇게 선전하는 건 뭐예요? 사입이죠. 돈벌이를 위한 거죠. 조금 이래서 사람 많이 와서 시주함에 돈 넣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걸 선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과는 또 불교의 가르침과는 영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로 무의복승분에 대한 구절로 지난 시간에 설의 및 겐지스강에 대한 유래와 그런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어서 무의복승분에 대해서 규봉스님이 해설을 합니다. 항아자 종아누지 동면유출이요 주사 심리 사세여면 금사혼유 불다 근차설법이요 고치위유라. 항아는 안욕지라라고 하는 못에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왔으니 주위가 사십니라. 가늘기는 밀가루와 같고 금모래가 섞여 흐르며 부처님께서 이 강가에서 여러 차례 설법을 하였으므로 항하강을 취하여 비유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항하강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부선사는 전삼삼 후삼삼이라. 전삼삼 후삼삼이다. 자,
성철 스님 법문에도 나오고요. 또한 역대 선지식들의 법어를 듣다 보면 전삼삼 후삼삼이로다 하고 법문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물론 그랬지만 전삼삼 후삼삼이다 하고 법문을 마치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랴, 무슨 뜻이랴 라고 의아해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대한 뜻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야 사실은 좀 의문이 많아요.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심묘장구 대달아니며 그런 진언이며 그런 걸 찾아서 빨려사전을 갖다 놓고 찾아가면서 결국은 심묘장구 대달아니도 다 범어를 해서 했지만 뭐 하긴 법화경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진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진언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또 해설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무지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심묘장구 대달하니 해설하면 큰일 난다. 광명진을 해설하면 큰일 난다. 그냥 많이 읽다 보면 된다. 뭐가 읽다 보면 되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포장을 해요. 저도 승려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에 큰 스님들한테 광명진언이 무슨 뜻입니까? 심묘장구 대달하니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 해설하면 큰일 나. 또 그렇게 한다고 불자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그냥 많이 하라고 시켜. 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고 그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게 사실은 의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의 하나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다 풀어서 수십 년 시간이 걸리면서 풀었는데 뭐 우리가 선지식님들이 전삼삼 후삼삼이로다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간혹 뭐큰 스님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응? 하면은 좀뜻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뜻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끝나요. 천삼삼 후삼삼이로구나.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뭐큰 종단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예불을 쉼 없이 하면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값을 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인용해 가지고 불자들을 황소 한 마리 값을 벌수 있다 해 가지고 아침 예불에 참여시키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 종단 가운데서 누구 하면 알 만한 큰 스님이 그렇게 또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알아듣기는 뭐예요. 아침 예불 빠지지 않고 하면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값을 벌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생각에 아침 예불을 빠짐없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조 스님 얘기를 했죠. 아침 예불을 빠짐없이 하면 황소 한 마리 값을 번다니까 아침 예불을 해서 황소 한 마리 값을 버는 게 아니라 아침 예불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하고 어제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반성을 해서 어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오늘 하루에 각오를 세워서 오늘은 바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움직이면 또 저녁 때 되면 내가 과연 오늘 계획한 걸 제대로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를 반성해 보고 아침 되면 다시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윗 어른들을 아침에 다 인사를 하고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부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건강은 어떤가를 확인해서 체크하고 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해서 계획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그것이 아침 저녁 예불인데 매일매일 그런 예불을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하루의 황소 한 마리 값은 번다라고 한 것이지. 불가에서 얘기하는 뭐 지시 임기명례 이거 참여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침 예배에 참여시키고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속칭, 가칭, 엄청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분 의심스러워요. 그런 뜻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침 예배를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자신도 뜻을 모르면서 뭐를 가르쳐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엔 돌을 보는 것이, 부처를 찾는 것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해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마치 한 것처럼 뭐 특별종단에 가장 법문을 많이 하고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한 분이 하신 법문이에요. 그 다음엔 얘기를 안 해요. 세수하다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쉽다. 꼭 자기가 한말 같잖아요.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뜻을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난 그것부터 의심스러워. 세상에 모두 보이는 건다 도라 그랬어요. 처해 있는 건 모두 도라 그랬어요.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도를 봐야지 하는 순간, 부처를 찾아야지 하는 순간, 내 마음의 청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를 잃고 부처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를 보려 한다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당연하죠. 세상이 다 도니까. 세상이 다 부처니까. 그런데 나는 도를 찾아야지, 부처를 찾아야지 하는 순간 청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를 잃는다라고 마저는 했어요. 근데 그분은 도를 보는 거, 부처를 찾는 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쉬워. 그냥 그렇게만 넘어갔어요. 마치 자신이 깨달아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가칭 명문 대종단의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설명을 해줘야죠.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법문이 아니죠. 물론 깨달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깨달음이다라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죠. 자, 전삼삼 후삼삼이로다 하고 야부선사가 얘기를 했어요. 전삼삼 후삼삼은요, 무착선사와 문수보살과의 문답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대산에서 문수를 칭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오대산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명산의 이름은 약 80%가 중국 산의 이름을 그대로 와서 따서 지은 산이에요. 중국 산 이름을 그대로 따서 우리나라에다 지은 게 우리나라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이름, 뭐큰산 이름 되면 중국에 다 있어요. 똑같아요, 산 이름이. 여기서도 오대산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오대산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중국의 명산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에서 문수를 칭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소를 끌고 가는 한 노翁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노翁이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라고 하니까 그 남방에서 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노옹이 남방의 불법은 어떠합니까? 잘 주지합니까? 그러자 말법 비구들이니 말법, 정법, 상법, 말법 가운데 말법,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떠난 미신을 숭배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처럼 말법 비구들이니 계율을 잘 봉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지요? 몇이나 있습니까? 300이라고도 하고 한 500쯤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이곳 불법은 어떠합니까? 주지합니까? 그러자 용과 뱀이 섞여서 살고 있소. 범성 동거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또 몇이나 됩니까? 했을 때 전삼삼 후삼삼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것은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후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확실치 않다,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무량수의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자, 이낙 사기에 보면은요, 전삼삼은 복수로, 3000 곱하기 3은 9000, 300 곱하기 3은 900, 30 곱하기 3은 90을 앞에서 9990이라고 하고, 후삼삼은 단수로 3 곱하기 3은 9라고 해서 다 합치면 9999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문수를 더하면 만명이다라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은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이에요. 천지 일월 만상삼나 성상공유 명암 살활 범성인과 범제 명수 일구 도설 파라. 천지 일월과 삼나 만상과 성상 공유와 성스러운 상에 공이 있다는 것과 명암, 밝고 어둠과 살활, 살아나고 죽음과 범성과 범부의 성현과 인과 원인과 결과의 대저 모든 이름과 숫자, 명수를 모두 이한 구절에 설파도다.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것은 천지일월, 삼나만상, 성품상, 공과 유, 명과 암, 살과 활, 범부와 성인, 인과 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표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자, 성상이다라고 하는 얘기, 성상, 성품과 상이다 했는데, 성품과 상, 성품과 상, 그래서 성품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성품, 우리의 본성이 있고 중생성이 있고 그러죠. 성품, 불변, 평등, 절대 진실의 본체나 도리, 또 사물 그 자체를 나타내고,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 차별, 상대의 현상적인 모습, 상장을 나타내요. 즉,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본성 자체는 성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성이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부딪혀서 형성돼서 다시 중생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렇게 중생성으로 나타나는 과의 상, 모양, 이런 것을 우리가 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은 본체요, 상은 용, 사용하는 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법상 중에서는요, 성은 물건 그 자체이고, 상은 자체에 갖추어진 변의 원의 삼성의 모습이다 했고, 또한 성은 원성실성의 진여 자체이고, 상은 의타기성의 만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본성이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또한 공유다. 자, 전삼삼 후삼삼이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성상, 공유, 명암, 살활, 범성, 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성과 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과 유, 공과 유, 공과 유, 공과 유, 실체와 가상이다. 평등과 차별처럼 논리상 반대 이문이다라고 했어요. 공과 상, 공과 유. 자, 공과 유가 분리돼서 다르지만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한마음에서 비롯이 되죠? 그 다음에
명수라 그랬어요. 어떤 양을 단위로 붙여서 수치로 나타낸 게 명과 수인데, 양의 크기는 하나의 단위를 정한 다음에 이 단위로 잰그 양의 크기를 수로 나타내고, 여기에 단위를 붙여서 표시하는 일이 많은데, 이와 같이 단위명이 붙은 수를 명수라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우리가 뭐몇 메타, 얼마, 몇 명, 몇 마리 등과 같이 어떤 수의 단위의 이름과 세는 법을 표시하는 양수자를 붙인 말을 가르치죠. 생물 물질의 특성에 따라 수치 아래 붙여 물건을 세는 법은 사실 중국에서 발달이 된 건데요. 중국에서는 삼황, 오곡, 구족 등과 같이 사물의 특정 수를 더해 호칭하는 습관이 있고, 이것을 명수라 했죠. 뭐 이런 명수를 시대나 지역에 따라 세는 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 도량형, 화폐 단위, 뭐 이런 건또 물건 세는 법과 다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또한 10간, 12지, 108번네,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수를 붙여서 말하는 특정의 내용을 지닌 말을 명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단위명이 붙지 않은 단순한 수를 무명수다라고 하죠. 특히 108번뇌와 같은 명수를 우리는 법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다시 야부선사가 설을 해요. 1, 2, 3, 4, 수화사, 사등하나 수갱다, 산진, 목전, 무일법이오, 방릉정처, 사바라.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으며, 성철 스님 열반송에도 1, 2, 3, 4, 5, 6, 7 이렇게 썼어요. 1, 2, 3, 4, 5, 6, 7. 왜 1, 2, 3, 4, 5, 6, 7이라고 썼을까요?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야기가. 그럼 성철 스님도 금강경 오가해를 봤구나. 여기에서 뭔가 느꼈구나. 그래서 당신이 활용했구나. 우린 글 하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말 하나를 딱 들어보면, 아, 어디까지 공부를 했구나. 공부를 했는데, 아, 요거는 느꼈구나 하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님들한테 인증을 받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니까, 제자의 깨침을 스승이, 아, 이 정도까지 공부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으며, 모래와 같은 항하사의 수가 또한 많아라. 셈을 다하여 눈앞에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적정처에서 사바하리라. 자, 제가 달마대사 선관법에도 보면 1, 2, 3, 4, 5, 6, 7, 점점점점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중생들은 생각과 말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항아사의 모래와 같아요.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그 1, 2, 3, 4, 5, 6, 7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한 법도 없어서 청정함으로 돌아가야 바로 적정처에서 싸바하. 적정처에서 본성을 찾으리라. 싸바하. 싸바하는 본성이잖아요. 바로 적정처는 고요정멸한 본성을 나타내요. 사바하는 본성을 찾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요. 그럼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생각에 복잡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많은 마음, 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1, 2, 3, 4, 5, 6, 7, 이 자체가 없어져야, 공해야 적정처에서 사바하라. 적정처에서 바로 본성을 찾으리라는 이야기예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1, 2, 3, 4, 5, 6, 7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뜰 앞에 잔나무니라. 1, 2, 3, 4, 5, 6, 7이라.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일까? 아,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죠? 그냥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바로 눈앞에 한 법도 없어야 적정처에서 싸바하리라 하는데, 적정처는 일체 번뇌를 끊어버린 바로 편히 머무는 곳, 고요정멸하는 걸 나타내죠. 스바하는 스바부하라라고 해. 자, 우리가 삼천일기도 할때 스바 삼천일기도 삼천일법문 이렇게 하죠. 스바
스바브하라라고 하기도 해요. 바로 본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하, 사파하라고도 하고요. 진원 끝에 붙여서 성취를 구하는 말로도 쓰고요. 스바, 본성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구경, 원만, 성취의 뜻을 갖지요. 본성의 뜻을 지녀요. 그래서 우리가 진언 보면 스바 나오지요. 스바. 응?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스바 나오잖아요. 그 스바가 전부 뭐예요? 본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서리를 했어요. 1, 2, 3, 4 등항하, 1 항하사, 2 위수, 1 항하사, 유미족, 4 등항하사, 항하수갱다, 제법, 무변, 순안공, 궁진, 제법, 무위법, 요득, 법법, 무위법, 방능, 정처, 스바하라.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음이요. 그렇죠? 1, 2, 3, 4의 숫자가 항하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생각이 항하사와 같은 거예요. 생각생각이 항하사 같은 것이. 한 항하의 모래를 산수하니 한 항하의 모래로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함이라. 항하의 모래가 수없이 많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 한 항하의 모래보다도 뭐예요? 더하도다는 이야기죠. 모래 같은 항하의 수라야 많음이 되도다. 모든 법이 가없이 많아 헤아리기 어려우나 모든 법을 다 궁구하면 다른 법이 아니로다. 법과 법이 다른 법이 없음을 요달하여야 법과 법이 다른 법이 하나도 없음을 전부 텅텅 비어서 없어져야 이것을 요달하여야 바야흐로 적정처에서 스바하리라 고여정멸한 본성을 찾게 되리라 하리세. 귀봉스님이 얘기했어요. 이 약다사의 창복이라 많은 모래를 가지고서 복을 드러내미로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의 목숨분의 일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금강경 5가해 1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당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